12월 28일 오늘 조현식 노동열사 23주기를 맞아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학회연합회장 등 학생운동하였고 경기도 광주노동법률상담소에서 활동합니다. 이후 1997년 IMF 사태로 극심한 실업의 고통에 처한 건설 이력 노동자들 권리와 생계권을 보장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 지역에 건설 이력 노동자의 초대위원장을 역임해 건설 노동자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새벽 일렉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과 조직화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조합원들과 함께 체불임금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열사는 조합원들이 먹고 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중 마침내 산림청과 협상에 성공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받습니다. 12월 25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로 들떠있던 당일 조합 간부들과 숲 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던 중 사무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12월 28일 운명하십니다. 조현식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